1940년대 불모지로 남아있던 프랑스 떼제 마을에 스위스 출신의 로제 수사가 공동체를 창설했다. 조용한 가운데 서서히 성장해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초교파적 수행 공동체로 현재는 30여 개국 출신 100여 명의 수사들이 수행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일하며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그곳에 있다. 수사들은 떼제뿐만 아니라 브라질, 방글라데시, 한국 등지에서도 떼제 공동체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떼제 공동체는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말 유럽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축제는 약 3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은 축제를 통해 분열을 치유하는 화해와 일치와 평화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떼제 공동체가 추구하는 나눔과 소박함, 그리고 일치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 질주하는 것 외에 타인을 받아들이며 자비롭고 기쁘게 살라는 것이 떼제 공동체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젊은이들은 일주일 과정의 짧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여름 프로그램에서 한두 달 동안 떼제의 공동체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로제 수사는 중세 수도원의 겉모습을 부활하기보다 수도원 생활의 기본인 기도와 일과 재산의 공유를 중심 가치로 삼았다. 중세 수도원이 부유함으로써 영적 비전을 잃었던 점을 경고로 삼아 떼제 공동체는 외부의 기부와 선물을 받지 않는다. 오직 공동체가 일하며 번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수공품과 예술품의 제작, 서적의 집필과 기도 음반 제작 등을 통해 공동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벌어들인다. 단순함과 소박함이란 떼제 공동체의 이념을 경제 활동에도 적용한 것이다.